드디어 이제 오늘로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려왔던 교회론 가운데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마지막 금년 강의를 끝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왔던 내용들 늘 하듯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60번째가 되었죠. 교회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교우들이 수요일마다 오셔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참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생각을 잠시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13장으로 넘어가도 목회자의 권위 또는 그 바울 사도의 권위처럼 이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 목회자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 자신을 악평했던 이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 당시에는 이 사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사도란 누구를 가르치는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가 되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이 목자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주셨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원래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온 이 다메섹에 박해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까이 갔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바울을 만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비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회심하게 된 이 사건을 가르쳐서 자신은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마다 첫머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에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 교회에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에 대한 권위를 부인하게 하고 또 바울을 악평하게 하고 하다하다 못해 어떤 말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글로서는 힘있게 전하지만 만나서 말을 할 때에는 못하다, 졸하다, 옛날에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아주 보잘것없다 라고까지 하면서. 근데 그런 이유가 그 당시에 이방인 사회에 유행했던 연사들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배경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돈을 받고 연설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연설자들, 아주 명예롭고 소문이 많이 난 유능한, 그러나 제발 좀 한번 연설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보수 안 줘도 좋으니까 공짜로 이제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와서 사정해서 마지못해 세워주는 사람들은 말할 때 보면 영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바울을 취급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은 목회비를 받지 않고 목회를 했다는 것. 이방인 가운데 와서 소문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참 별소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까지 생겼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어디까지 나도 올라갔다 왔다? 나도 세 번째 하늘까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자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자신이 참 이게 내가 높아질까 봐
내가 높아질까 봐 조심하지만 그러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하지만 나는 나에 대한 자랑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원화시킨 얘기예요. 바울 자신은 이렇게 자신이 이런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또는 교회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나는 이런 이런 일을 체험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았다.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와 은혜를 체험했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할 때에 지난 시간에 5절과 6절 이 12장에 나온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지만 약한 것들 외에는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한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에 가장 큰 뜻은 그거죠. 야,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 저렇게 모자란 사람이 또는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야 그런 걸 어떻게 해냈지? 그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렇게 결국은 그 사람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높이 누가 영화롭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또 얼마나 승리하느냐 얼마나 성취하느냐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과 비례하는 이야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럴 때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나보다 뛰어난 이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해 보셨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한 학생이 있었어요. 나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중학교에 가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1등 했어요. 딱. 이제 고등학교 가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더 그렇죠. 우리 흔히 아이들이 하는 말 그대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더 뛰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성공의 열매를 마침내 거두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 지난번에 선전 하나가 저의 눈을 끄는 게 있었어요. 방송을 보고 있는데 선전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그 뭐예요, 이게 중역 회의 비슷한 회의를 하려고 테이블마다 좋은 자료들을 전부 다 펼쳐놨죠. 그리고 이제 막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뭘 타고 날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유리창을 탁 깨고 들어오더니 그 다 차려놓은 그 상 위에다가 숟가락을 탁 꺼내서 딱 얹어놔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남이 다 해놨는데 숟가락만 하나 딱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먹는 거죠. 이제 그 수고한 거를. 그러니까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무임승차를 한다.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일선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또 참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 흔한 말로 속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다 해놨는데
엉뚱한 데 와서 다 가로채가는 거예요. 또는 이게 분명히 나한테 다 되기로 돼 있었는데 엉뚱한 데서 그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단체들 또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아,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거 그만두란 얘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런 세상 수준에서의 일 정도가 아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경찰서에도 신우회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또 교회에서는 여기 동사무소에, 우리 이제는 동사무소라는 표현을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쌀을 이렇게 좀 가져다 드린 한 100포 했는데, 참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이름을 내는 방법은 성도들이 정말 잘 살고 또 열심히 살고 그래서 교회가 높아지는, 사람들 앞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건데요. 이번에 사실은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100포가 훨씬 넘는 많은 양의 쌀을 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00포를 살 돈 가지고 150포를 사면 더 잘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 나눠줄 때, 야, 저 교회가 그 정도를 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밥을 해놨는데 맛이 좀 덜해요. 물론 우리 옛 어르신들 표현대로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뭐 그런데 뭐 주면 감사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듯이. 또 오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극히 일부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맛이 좀 덜하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제 그 떡을 해 드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니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물량적으로 몇 포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볼 때 너무 좋은 거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족처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가족 생각할 때 밥을 해놨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 그릇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럼 그런 맛있는 음식으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냐. 그전에는 물량이었다면 지금은 물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즐거우냐, 얼마나 행복하냐,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희생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희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복의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행복의 문제예요. 흔히 하는 말로 교회가 후천산성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다 구원이 있고 어느 교회든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산성교회만 나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독단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외형적인 물량적인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했다, 내 의지로 뭘 했다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이 화병이 없어져요.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다 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의 모든 행한 것은 작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병상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나왔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조금만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이요, 이야기를 간증한 내용, 제가 읽으면서 야, 참 이거는 정말 놀라운 간증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내 손을 조금 더 잡으면서 조금만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분은 한 해를 넘어갈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사는 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감사가 가득 찬 행복의 삶을 살았다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 것들 때문에 상처 입고 아픈 것, 또 그것들을 중심으로 억울해하고 분노했던 것,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복해볼까, 갚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했던 것, 이런 시간들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보냈다면 그 삶의 질은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한 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에서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결국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그거 하나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금년을 보내면서 이 금년 2016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많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제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머리털이 잘 자게 잘 자라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머리털이 빠져서 우리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머리털이 잘 자라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팔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난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이 잘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 움직여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삶의 질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냐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런 것을 주셔서 내게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사단에게 내가 붙들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이 혹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사단에게 졌어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단으로 인하여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12장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되는 편법도 있고, 또 심지어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뭘 당해요?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곤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비용, 많은 돈으로 많은 걸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작든 크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할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12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설명. 1절에 나오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도대체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의 20절 2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거말이 맞잖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것과 맞서 싸우는, 그래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회가 혼란해질 수 있는.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21절인데요. 뭐냐면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시킨 그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슬퍼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이제는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2절에 보세요.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왜 그렇게 한다고 그러냐? 바울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는, 그는 그리스도예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그리스도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시면서 그래 너 잘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왜 네 고집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누가 강하게 누가 크게 보이게 돼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져서 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2000년 전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우리 지금 나라에 보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 말고요, 순교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실패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말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마을을 복음화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선교사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무능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쫓겨났고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평가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판단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마 생각할 때에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서 성공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다가 그 사람들의 고집과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쪽에서 간 선교사님이 희생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간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드러낸 삶. 비록 육신은 죽지만, 비록 육신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변질되지도 않으시고
세상의 것에도 타협되지도 않으시고 세상 것에 무너지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어디든지 가서 큰소리 막 치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건 세상 방법이다. 그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전혀 없어요. 내려오시면서부터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굴복시키시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원한 것도 그것이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는 것도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잘 경영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같이 흘러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도록 했느냐?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를 자꾸만 연사로 만들어요. 연사. 들었는데 아 정말 감동이 있었어. 어 이거 굉장히 좋았어. 여러분 지금 자꾸 연사로 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얼마 전만 해도요 독선처럼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놀랍게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교회를 세상이 걱정한대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상이 걱정하게. 걱정하게 된 가장 핵심이 뭐냐? 도덕적으로 세상만큼도 깨끗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세상만큼도 깨끗지 않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다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기 때문.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평가하는 거 그거잖아요. 자식이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근데 부모 앞에 왔는데 부모는 자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리에서 호빵을 구워 팔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마음이 기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표현을 써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그렇죠? 장로교회는 장로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침례교는 침례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또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가 있어요. 다양한 교파마다의 교리가 있어요. 교리를 내려놓고 이 성경 본문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자. 왜냐하면 모든 교리는 전부 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리가 생기는 건 아주 쉬운 말로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이 한 건을 놓고도 한 사건을 놓고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같은 성경을 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교파가 생기고 교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자,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자. 다시 한번 5절 제가 봉독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인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테스트해보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뭐예요? 점검해서 확인해라. 아, 나는 지금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확증해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은 오늘날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목사일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 대단히 도전적인 이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목회자들도 버림받은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버림받은 교회가 가능해요. 우리 너무 교리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모두 이럴 때 뭐 하죠?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죄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아멘. 이건 교리예요. 이건 분명 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목회자가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았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실까 봐 내가 그리스도가 계신 대로 살지 아니한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안에 사탄이 나를 격동시킨 대로 내가 살아서 내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야고보서에서 나온 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설교를 목회자들이 무지하게 힘들어하고 그 설교를 하는 순간 성도들의 많은 이들이 근심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뿐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일. 자,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물질 10분의 1,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분명코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 물질의 주인이요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 뭘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수님들까지도 대학의 교수님들 가운데에도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신앙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백히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네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걸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본문은 글자 그대로예요. 세상에는 동전을 쌓았어요. 옛날에 구리로 만들어진 거죠. 동록이 나고 동록. 동록이 뭐예요? 그 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가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지금 현대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의 교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타협인가 충돌인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의 의견, 이 세상의 의견과 충돌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충분히.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묵인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명백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회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1년, 2년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아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라고 회개를 쉽게 하지만 30년, 40년, 50년, 심지어 7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했거나 몇 대를 물려서 해온 분들은 물론 내가 부족하다는 말은 그냥 하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내린 결정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회개와 반성을 촉구해 볼 때에 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똑같아요. 총회장을 지내고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목사님이 왜 어려워지는 순간이 생기나요?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에는 정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공로에 묻혀가는 거예요. 아, 그동안 잘했잖아. 이거 뭐 했잖아. 하는 그런 것에 다 묻혀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무서운 것은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합리적으로 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합리적으로 죽으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독교를 합리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예배드리기 편리한 시간에, 말씀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가능한 한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모두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죠. 아닙니다.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약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년이란 시간, 200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서 우리의 사고관들이 다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 몰라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 방식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사고 방식은 어쩌면 지금은 1500년 전 아니면 1000년 전 그때쯤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무섭게 발전하는 21세기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삶은 21세기에 살고 신앙은 천년 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특히 예수님 때의 이 사실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언할 때에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십니까?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에요. 왕은 절대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인정할 때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많은 것을 해놨어도 왕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이 나에 대하여 내 생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게 왕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같이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만 불편해도 경찰서에 신고해서 비합리적이라고 그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정말 심각하게 들립니다. 오늘 교회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묵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는 자로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하는데 진리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는 인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간 사회의 조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 비복음적인 것과 타협이 되어지고 비복음적인 것과 섞여질 때 뭐가 생겨요? 사탄의 요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가 있어요. 백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신앙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할 때 신앙 안에 그런 사단의 요소, 타락의 요소, 불신의 요소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반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가려운 부분을 무조건 긁어주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적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찾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변질되어져 버린 성경이고 오염되어져 버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말씀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셨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우리 모든 신앙인을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하게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교리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방식의 해석을 요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세상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적 요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욕망이 존재하거든요. 인간에게는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인간에게 그것이 없다면 성경이 순수하게 그대로 전달될 뿐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부패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부패할 수 있는가?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대로 성도들이 살아내지 못하면, 목사인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순수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혹 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때 두려워서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다는 제일 많이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명백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 뭔지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그렇게 어떻게 해?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요. 제가 갑자기 작아져요. 그러면서 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성도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고 심한 경우는 어떤 때는 뭐 우리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다른 데서 들은 말씀도 좀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 눈을 감고 있더래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할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은 목자 스스로도 피를 흘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짓과 이단과 싸워 피를 흘리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네로 황제 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에 타협해버렸다면 로마는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이 문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 작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졌어도 아무리 커졌어도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읽었던 교회에 대한 기사는 2만 명의 성도들이 2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게 돼요. 강남에 있었던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분쟁하게 되고 목회자가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집을 샀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승리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게 보시는,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이 느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미칠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게 된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문제가 나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정말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가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오늘도 진정한 이런 승리가 우리 부천 산성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의 길을 달려온 교우들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완전한 승리, 온전케 하시는 승리가 항상 이루어짐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늘 믿음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사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로 그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